인스펙션 캠보치입니다. 오늘은 스파링 속성 컨텐츠 세 가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법안옷 가이드 오셨습니다. 박만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 시간 연습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목에 담이 걸리셔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말도 안 되는 컨텐츠 우리 실버 버튼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원투를 주고 양쪽 바디를 주고 훅을 주고 로킹을 그래요. 그러면 박남준 대표님께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원투 왼손 오른손 가세요. 자, 원투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을 가고 네. 바디를 주고 후계 로킹 요게 1번입니다. 다시 보면 이 정사각형 스탠스에서 아무것도 안 할 필요 없어요. 왼발을 말하면서 원 턱 높이에 투 그 다음에 양쪽 바디를 주시고 그 다음 왼손 얼굴에 훅 그 다음에 로킹을 하시는 거예요. 와. 네, 해볼게요. 원, 왼손 원, 원, 제 두 번째 나오셔야 돼요. 원, 그 다음 투! 그다음 왼손 바디, 오른쪽 바디, 얼굴 훅! 하고, 로킹. 고개 1번입니다. 제가 자세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파드 올리세요, 파드. 파드 올리고, 원, 투, 바디, 얼굴, 로킹. 요게 1번이에요. 자, 2번 하실 건데, 2번은 상대방이 잽을 주면, 제가 오른손으로 커팅을 할 겁니다. 잽을 턱 높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커팅을 해주고 앞발 나가면서 투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바디 어퍼컷 로우를 가실 겁니다. 이걸 하실 법쪽을 전공하셨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는 금방 하실 거라고 믿고 한번 해볼게요. 왼손 줬을 때 오른손은 커팅하고 왼발 나오면서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네, 왼발 나오면서 네, 왼발 나오면서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바디 주세요. 왼손 바디 오른손 바디 어퍼컷 그리고 로우킹. 어우 잘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항상 로킹이에요. 네, 항상 로킹이에요. 왼손을 저한테 잽을 주시면 제가 커팅 요거 주면 오른손으로 옆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커팅하고 제가 앞발 나가면서 스트레이트 그리고 양쪽 바디 그 이후에 어퍼컷 로킹 마찬가지로 대표님께서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왼손 주면 오른손 커팅하고 오른손 스트레이트 왼발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갈게요. 왼손 나가면 커팅하고 바디 바디 어퍼컷 하고 로킹. 요게 2번이에요, 2번. 3번은 3라운드 때 하실 건데, 네 가지가 있어요. 때리는 게, 오른쪽 바디, 왼쪽 바디, 오른쪽 훅, 왼쪽 훅. 요렇게 네 가지를 랜덤으로 섞어주실 거예요.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4니까.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바디를 주던가, 얼굴을 주던가. 그래서 네. 오른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주고, 이렇게 네 개를 줘도 되고, 네. 아니면 랜덤으로 위아래를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막는 건데 얼굴을 막을 때는 가득 올리고 바디를 막을 때는 팔꿈치를 꾸며서 막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먼저 갈 테니까 한번 막아보세요. 가겠습니다. 하고 로키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부터 네. 왼발 나가고요? 네, 왼발 나가고 오른손부터 네. 그렇죠? 하고 네. 하고 로키 좀 세게 때려도 되나요? 네? 좀 세게 때려도 제가 앞서서 다 이렇게 네, 하십니다. 네. 네. 오른? 왼발 나면서 오른쪽, 위아래 돌리십니다. 네. 그렇죠. 저 세게 좀 때려주세요. 세게요? 네. 세요. 재밌네요,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